코로나19 등으로 멈췄던 우리나라 대표적인 걷기 축제, 제주 올레 걷기 축제가 4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흘 동안 열리는 축제에 세계에서 만 명이 찾아 위로와 치유의 시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민수영 기자입니다. 파랑과 빨강 리본을 풀며 제주 올레 걷기 축제가 시작됩니다. 나지막한 밭담 사이길을 수많은 사람이 함께 걷고 제주의 오름과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정상에서 도장을 찍으며 화이팅! 추억도 남깁니다. 제주 올레 올레길도 식후경. 마을 식재료로 만든 점심 밥상으로 든든히 배를 채웁니다. 이어 제주 자연과 어우러진 무대에서 펼쳐지는 춤과 음악 공연에 흠뻑 빠집니다. 제주의 관광지가 아닌 속사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꽃들도 보고 돌도 한번과 어울리는 뭐 이런 거 풍경들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일본과 타이완, 몽골은 물론 유럽과 미주 지역 등에서 축제 참가 사전 신청자만 3천 명에 달합니다. So I walk around every day with my dog. I have a little Jindo named Rufus and I walk around all these all day. So why not do it with more people? I've got my passport on me now. I've done just over half of the trails. We're going to do Gapa Olly Trail today. 제주 올레 걷기 축제가 4년 만에 코로나19 이전 모습으로 돌아오면서 올해도 만여 명에 달하는 세계 도보 여행자들이 함께 올레길을 걸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축제에선 제주 올레 첫 수출 사례인 일본 규슈 올레 개장 1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패 증정식도 열렸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제주도의 늦가을 정취를 느끼면서 이 삼박자의 경치, 맛, 그다음에 인심 이 모든 거를 같이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다시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열린 제주 올레 걷기 축제는 모레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